안녕하세요, 이만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북극성 3 이제 역학 그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임대 사업을 한지 한 두 달 되었습니다. 이제 두 달 됐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책만 그 프로그램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이 책을 하나 같이 드립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00시간 이제 강의 동영상을 이제 요렇게 USB에 담아가지고 이제 같이 그 드립니다. 이제 제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죠. 이제 여기에 뭐 아무 이제 사주라 꺼내게 되면 이제 요렇게 나오고 어떤 대개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냥 만세력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만세력이라는 거는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넣으면 사주 찾아주고, 대운 찾아주고, 뭐 해운, 월운, 뭐 육신, 십이운성, 이거 찾아주는 게 만세력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숨은 기능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세력 그 기능은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만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걸할 수가 없죠. 여기서 뭐 체질,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 병, 건강운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보는 겁니다. 이제 고기에 대한 글이 있고 장명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체질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요 밑에도 또 체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월별 그러니까 1월달에 무슨 일, 2월달에 무슨 일 이제 고개 이제 여기 볼수 있는 요 밑에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세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진 하루 운세 이제 그걸 보는 기능이 있고 이제 꿈 해몽 기능이 있고 뭐 토종 비결 이제 이것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사주 원 기본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할때 옛날 사람들 뭐 100년 전 사람들 이런 거는 실제 저희들이 몇년 매를 며칠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요 기능을 요거를 눌리게 되면 사주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뭐 마이너스 180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이제 사주를 찾아가지고 그걸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역학 전문가 학습 패키지 350시간 원래는 이제 350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그 단순한 만세력 프로그램 아닙니다. 요 프로그램만 옛날에 저희들이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200만 원에 이 프로그램만 200만 원에 판매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뭐 스마트폰 세상이다 보니까 뭐 앱도 그 만세력 앱 기능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100만 원에 임대한다는 거는 이제 20개월 지나고 나면 이걸 아예 드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 이제 사용료 내는 거죠. 한 달에 5만 원 사용료 내다가 20개월 되면 이제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한 10개월 쓰다가 별로 이거 다른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개월 사용료 이제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10개월 사용료 50만 원 빼고 나머지 50만 원을 돌려주는 이제 그런 그 임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한 달만 쓰고 그 필요 없어 이러면 이제 한달 사용료 5만 원 빼고 95만 원을 돌려주는 이제 그런 그 임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육신이나 십이운성 뭐요 보면 또 살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화개살 도대체 뭐야? 물론 여기에 도움말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화개살은 뭐고 여기에 뭐또 살들 치살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치살이 뭐라는 거 눌리면 이제 도움말 기능이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주하고 그다음에 대운, 해운, 월운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기본적인 걸 이제 볼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재미가 나죠. 네. 이것만 보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도 해석을 못 하겠어. 이래 버리고 나면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100시간 이제 요거를 100시간을 이제 강행 동영상을 함께 여러분한테 이제 요 안에 USB에 넣어 가지고 같이 이제 임대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핵심은 핵심은 사람들이 이제 이책 책만
사고 싶어. 아니, 책값 해봤자 뭐 사실 돈 얼마 하겠습니까? 이제 프로그램 임대하면 저희들이 책을 그냥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책만 사고 싶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 이제 뭐좀 이렇게 뭐 핵심 비법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만 원하신다 그러면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제가 읽기로 역학 책만 거의 뭐 수천 권이 아니고 거의 뭐만 권이 넘을 것 같아요. 역학 책만. 뭐 제가 가진 것만 해도 이제 뭐 몇천 권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서점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 수준에 맞는 책들이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요점 정리한 게 좋아.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한자가 많이 들어간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이 많이 들어간 걸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 스타일에 맞는 책들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뭐한 이제 제 마음 같아서 한 10권 정도 여러분들이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권 정도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중에서 다시 한번 또 고르다 보면 뭐한 대여섯 권이 이제 골라지죠. 왜냐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중복되는 거 비슷한 책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빼고 그래서 한 대여섯 권 정도 골라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집에서 그걸 읽다 보면 이제 다시 또 다른 책이 읽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책이 이렇게 그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책이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다른 책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 다 읽고 나면 또 서점에 가가지고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한 대여섯 권또 고르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또 그거 읽다 보면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 다른 책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뭐 100권, 200권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읽죠. 글을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몸에 이렇게 체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책은 이제 이것만 사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거의 이 책을 밖으로 안 뺍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의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책이지만 이제 동영상 이게 100시간이 있어야만이 이제 요 100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할 때 강의용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이제 그런 책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막 이런 것도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 뭐 일일이 전화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책만 어쩌고 그러면 제가 거의 답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책만 원하시는 아, 난책 보는 게 좋아 이러면 그 서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책을 고르고 또 그거 읽고 나면 또 다른 책이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한 100권, 200권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 역학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 둘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이 저는 제일 좀 효율적이고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이런 동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누가 이제 책만 사고 싶어 이러면 제가 이 동영상 이게 이제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 제가 복사해서 싹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요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어차피 또 나왔으니까 요 사주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주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계속 그 배우고 공부하고 뭐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사주팔자죠. 요게 이제 자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딱 태어나면 이제 받는 이제 그 자기 사주팔자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연, 월, 일, 시 해가지고 이제 요게 기둥처럼 보이는 데가 사주, 기둥이 네 개죠. 예, 사주. 글자가 몇 자입니까? 여덟자죠. 그게 팔자. 이거는 이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타고나는 본성, 타고나는 사주는 불륜입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예,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일단 잘 타고 나야 되는데 이제 이거 잘 타고 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고 대부분 다 이제 뭔가 조금 부족하죠. 예.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물을 마셨는데 요즘은 이제 홍차. 여기 이제 홍차입니다. 이제 홍차에다가 저희들 이제 요거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유원 플러스균 이제 균 발효 종자균이죠. 이제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또 대표입니다. 요걸 여기 조금 타요. 조금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요거 다음에 구입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니, 우리 쇼핑몰도 있어요. 예, 쇼핑몰로 주문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주는 어차피 타고난 거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주를 어떻게 봐? 이 안에 있는 육신, 그 다음에 요 밑에 12운성, 그 다음에 요거 갑, 그 다음에 뭐 을, 병, 정, 무기, 경신, 인계, 밑에 자축이며진, 소미, 신유, 수레, 요 밑에 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걸다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주 딱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외도 사주를 바꿀 수는 없대죠. 본성은 절대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이제 대운을 살게 되죠. 대운. 대운은 이제 일단 큰 대자니까 큰 운이에요. 이 운은 한번 나타나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운수라는 게 있거든요. 5살, 15살, 25살 이렇게 이 사람은 대운수가 5예요. 5다 보니까 5살, 15살, 20, 35뭐 이런 식으로 5자 단위로 대운수가 만약 2면 2살, 12살, 22살, 32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대운은 한번 나타나면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을 잘 만나야 됩니다. 대운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했죠. 사주 부려 대운. 사주보다 대운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좋은 대운을 만나면 뭐 만약에 이제 이 사람 같은 25, 35세 만약 좋은 대운을 만났다. 그러면 이때 이제 땡땡 뭉치죠. 이때 이제 요 25부터 35은 보통 직장 생활 한다 아닙니까? 그냥 좋은 직장, 좋은 부서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승진 같은 것도 자기 동료들보다 좀 빠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이제 뭐가 이때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요 45부터 이제 55이 대운에 뭐좀안 좋은 걸 만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했는데 그게 막확 그게 됐다든지 친구한테 돈좀 빌려준대 그 떼이 있다. 그다음에 내가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잘될줄 알았는데 지방으로 좌천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풍파를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그냥 끝없이 이런 그걸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다가 나쁘다 그걸 미리 알면 어떻게 되죠? 알면 훨씬 이제 마음이 편안하죠. 이렇게 치여박히더라도 아뭐 이제 그때가 됐구나. 그럼 밑에 딱 치여박히면 뭐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 좋아지겠네. 이러면 그냥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걸 보고 나면 그냥 편안합니다. 예, 편안하고 뭐 원망하고 탓하고 뭐 욕하고 할 것도 없어요. 예, 내 복대로 사는 건데 뭘 그걸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1년 운이죠. 1년 운. 그래서 이제 올해 뭐 그리고 또 1년 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일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내가 배워가지고 막꼭 철학관을 안 차리더라도 개인이 이런 걸잘볼수 있으면 자기한테 굉장한 플러스입니다. 엄청난 저는 뭐,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해? 이제 이책한 권하고 제가 같이 드렸던 이거 100시간 요 안에 이제 100시간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100시간 동영상 요것만 공부하면 요거 보고 뭐저 충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저 대나무 꼽을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뭐 철학관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10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 책한 권하고 100시간 공부하는 거는 1년만 하면 충분해요. 1년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요 정도 공부하는 거는 딱 요게 적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딱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기에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나좀더 할래. 그럼 요 뒤에 350시간이 있어요.
350시간 패키지. 그거는 이제 이 책이 한 권이 아니고 여덟 권입니다. 책이 여덟 권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350시간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여덟 권 이제 책해요. 그거는 이제 나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이제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를 이제 구매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미로 한번 해보고 이거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데 나 이거 진짜 한번 내가 뭐 철학관 체리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한번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350시간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저기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350시간 구매할 때 이제 저희들이 할인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 100만 원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0만 원 그 보증금은 없어지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제 얼마를 더 내면 이제 그 350시간을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조그만한 USB로 담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는 이제 요만한 이제 그 이게 노트북 하드 디스크예요. 조그만한 거 여기에다가 담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350시간이라 그래도 이제 그게 동영상으로 되다 보니까 요 조그만한 거에 이제 담으려 그러면 수십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예 여기에다가 이제 담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거 고장나면 어떡해. 고장나면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요게 3년간 무상 AS가 됩니다. 3년간. 예. 그래서 요게 만약 고장나고 그러면 요거 통째로 우리한테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여기다가 적어 놨죠. 정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회사에다가 갖다 주면 자기들이 색을 줘요. 제한테 그냥 색을 줍니다. 그럼 다시 또 담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면 되니까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이 따로 고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3년간은 무상 AS, 무상으로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3년 지나면 어쩝니까? 이러는데 3년 지나면 이제 요거 값만 이제 요게 한 7, 8만 원 합니다. 요거 값만 이제 여러분들이 내면 왜냐하면 이제 3년 지나면 무상 AS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구값을 내야 돼요. 예. 물론 정품을 구입하신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요구값만 내면 저희 다시 또 넣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책 하나 사고 싶다 어쩐다는데 뭐 내가 그냥 폼 잡고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책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 이거 해가지고 20개월 뭐 여러분들 그 임대료를 내가 다 받겠다. 그 돈 안 주면 안 줘.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 임대를 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제하고 이랬던 저랬던 20개월 동안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뭐 이것저것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대답은 안 해주지만 이제 요 동영상 만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참고를 해서 동영상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몰라서 물어보면 이제 저희들은 예상도 못한 질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질문에 답변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저희들이 임대하는 거는 20개월 동안 여러분하고 인연을 맺겠다. 인연을 이렇게 그 제하고 인연을 맺어야지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볼 때가 있고 그래도 또 제가 계속 이제 새로운 동영상 만들 때마다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으로 이제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링크해가 또 보내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한데 이제 20개월을 잡은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바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제 계속 열심히 못하면 20개월이면 이거는 막 정말로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잘 쓸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책 한 권 요 안에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제가 그 대학 평생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이제 왕년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할 때 진짜 알짜배기 그런 내용들만 여기다가 다 담아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시중에 이제 책들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 책은 강의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하고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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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꾸 소통을 해야지 학습
효과가 오르는 이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 뭐 임대 이거 하거나 뭐 이제 우리 거 패키지 뭐 이런 걸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별로 왜 이제 그런 그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뭐 거의 답변 자체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거 이거 패키지 아니면 임대 뭐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답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분들하고 뭐 그분들은 저를 믿고 제 좋다고 하신 분들한테 잘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뭐 5만 대만 그것까지 제가 사실은 답변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한두 명 이제 이렇게 질문이 오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이에요. 예, 하루에도 수십 명이기 때문에 뭐 요즘은 좀 뭐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 하루에 카카오톡 같은 게 200명 이상씩 옵니다. 200명. 그걸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막 거의 뭐 차단. 얘기하기 바쁘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막 정말 저희들이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옛날에는 다 제가 답변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도 지금 계속 지금 띵띵띵 하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일이 그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 책은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까지 공부하고 싶으면 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걸로 해가지고 하시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